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부모를 고소한 딸 레이첼 캐닝은 원고인석에, 숀 캐닝 씨 부부는 피고인석에 각각 앉았습니다. 숀 캐닝 씨 부부는 가출 후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딸의 얼굴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레이첼 캐닝은 부모가 지난해 10월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며 6,000달러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생활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y didn't care what her best interest was.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saving their $6,000 and then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명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